오후엔 뉴스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5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9월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조기에 물러나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병이 악화된 아베 총리가 국정에 지장을 피하기 위해 이런 뜻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399원, 지역 가입장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756원 오릅니다.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2%보다 감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과 대한철인삼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김광현은 7회 1대1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에서 내려와 2승째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60초 뒤에 돌아옵니다.